그러면서 이제 12장 가면 제목을 들끓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그랬어요. 12장은 강급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편지글을 준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분은 자, 이 분의 그냥 읽어 갑시다. 한 세상 100년을 살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 일세 100년 광음 능유기호. 그래서 인생 일세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100년 광음 100년 세월 100년 세월을 능유기호야. 100년 세월이 능유기호야. 몇 사람이나 그 세월 동안 살수 있도록 그 세월이 허락해 줄수 있겠습니까? 한 세상 100년을 살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생 일세 100년 광음 능유기호. 이것도 좋은 글이네요. 딱 하나 써놓고 보게 되면은 나이 들수록 욕심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안 부리는 거예요, 보면. 원래 그럴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주머니를 풀어야 된다 그랬어, 하트마. 그동안 쌓아둔 게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풀어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내려줘야 좋다 그래, 보면. 이 이야기를 저기 어디야 우리 법륜스님이라고 아시죠? 그 법륜스님이 이제 봉암산만 와가지고 한 번씩 거기 살게 되면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처음 스님 제사 때 이제 단행할 때한 번씩 보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보면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든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면 나이가 들면은 저기 뭐야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저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는 법륜 스님은 너무 분명하신 분이 돼가지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쓰는 데가 분명해가지고 그 융통성 없이 원칙대로 이제 그런 선입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씀을 또 하시고. 그리고 요즘 와서 모든 것을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분이 운동권,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거든, 보면은. 근데 그 마인드가 부처님 마음대로 엄청 바뀌어 있더라니까, 보면.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그책 내는데 보태쓰라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줘서 안 받으려고 그래도 받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당신이 원래 그런 거, 사조를 이렇게 잘안 쓰시는 분인데,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너그럽고 자비스럽지 않은가. 내가 덕을 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건 덕을 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보면. 그래서 참 좋다. 사람이 이렇게 나이 들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면 참 좋거든요, 보면은. 지금도 막 20대, 30대 같이 원칙 따져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그거 보이실거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막 그냥 때 그대로 사시는데 젊었을 때는 이뻐서 봐주고 젊어서 봐주고 정의감 때문에 보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좀 말도 점잖게 해야 되고 좀 너그럽고 자비로워야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러운데. 마음대로 그렇게 지리고 삽니다, 보면은. 그대가 가난한 선비였으나 집안을 일으키고 좋은 벼슬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이런 세간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재산을 스스로 일구는 사람. 이 사람 복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이 살림살이가 부끄러운 줄 알고 마음을 도에 돌이켜서 생과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는 출세간의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속에서 세속에 출세를 했지만은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 살아가는 행태가 있잖아요, 행태 자체가. 그리고 벼슬이 있고 권력이 있게 되면 항상 거기에, 알게 모르게 어떤 이권 다툼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이권 다툼을 청백리처럼 확 벗어나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
정말 생존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정말 고생하시고 사셔야 되거든. 고생하셔서 사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치를 다 보니까 아 이게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남 사랑할 일이 아니구나. 이제 양심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출생 안에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세간에서 가장 마음 편한 일을 찾는 사람입니다. 마음 편한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 편한 일이 최고예요. 보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돈이 어디에 갖다 쓰겠어요? 보면 원래 돈 벌어가지고 조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보면 우리가 호텔을 3만 원짜리 여행숙 안 가고 30만 원짜리 호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을 뭐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보면 기분 좋게 하려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행복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 편한 일을 찾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알고 찾는 사람이잖아요, 보면은. 모름지게 바삐 서두르되 냉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의 본명 원진을 알아 갈 곳이 분명해지면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대사를 마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일대사를 마친 대장부. 멋있네요. 이게 누구예요? 부처님 초자식이 된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면 본명 원진이 뭐겠어요? 본명 원진을 알아 갈 곳이 분명하면은 이건 뭐 안 봐도 부처님 마음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본명 원진은 목숨을 주관하는 별을 말하는데 본분 도리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본분 도리면 좀 어렵죠? 본분 도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면은 본분 본래 마음자리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몫이 본분이야 보면은 그게 씌어지는 게 도리에 보면 이게 본분 도리지. 이걸 본명 원진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별이에 보면 본명 원진 알아 갈 곳이 분명해지면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일대사를 마친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참된 마음자리를 알아. 그럼 더 쉽겠죠. 그래서 본명 원진, 이것은 목숨을 주관하는 별인데 부처님 마음자리를 비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편지에서 그대가 날마다 참정을 찾아가 이 참정이에요.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니 참으로 좋고도 좋은 일입니다. 공부 이야기할 만큼 좋은 게 없어요. 참정은 들끓는 마음을 쉬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분별이 사라진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분별이 사라진 것을 얻은 사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분별이 사라진 것. 이게 뭐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그렇죠. 그래서 그걸 떡떡 대입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러게 여러 가지 방편에서 옛 어른의 손길을 알아. 그러면 옛 어른의 손길, 그러면 이게 부처님 손길이야. 조사스님 손길이에요, 보면. 먼저 깨친 분들 손길이에요, 보면. 그 옛 어른의 손길을 알아. 그들의 방편과 글자에 얽매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식 조사스님들이 수많은 공안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법문을 하고, 외식 전하고 내심 묻혀놔라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줬지만은 그 방편과 글자에 얽매이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 방편을 통해서 공부는 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되 대스님은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화두. 여러분들이 화두를 하나 받게 되면은 근데 이제 화두를 딱 받게 되면 화두를 자신하게 자신 있게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자신 있게 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받으러 가보지도 않았구나. 관심도 안 갖고. 근데 그 화두라고 하는 게 부처님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분상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게 화두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게 화두예요, 보면. 저는 그렇게 화두를 설명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화두라 그래가지고, 또 글자에 적어놓고 사문화시켜서 하라 하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서장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늘 서장의 마음을 두고 쭉 이어가는 게 화두예요. 내가 저래서 어떤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봉사한다 안 한다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가서 필요한 일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하는 일이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고 다 해놓고 나면 힘은 들지. 힘은 들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 해나가는 데에서 기쁨, 행복이 쌓인 게 있어. 다 힘이 들어도 스스로 자족하고 행복하는 그 마음이 커져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게 부처님 마음이지. 그런 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아, 세게 치소. 처사님은 열심히 사셔서 그래. 그런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다시요? 아 합당하시죠. 그러니까 여여실어라 그러잖아. 실어 실다운 말 알찬 말 합당한 말이다.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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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어? 그런 말은 참 부처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다. 실어 여 불망 거짓말이 아니다. 불량설 두 말 안 해요 부처님 보면. 그러니까 정말 합당하죠. 알고 보면 부처님 말씀이 합당한 것 이상을 다른 데 가서 잘 못 찾아봐요. 보면 철학서 이렇게 뒤져가지고 옛날 사람 우리가 철학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해놓는데 나중에 보면 말을 만들어서 그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지 생각도 팍 나중에 알고 나면 허탈해. 이게 별거 아닌데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홀려. 그럼 또 그걸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 이게 철학하는 것 같거든. 나는 철학이라고 하는 철이라고 하는 밝을 철자거든 보면은. 그래서 원래 진짜 철학은 지혜를 획득하는 거야. 지혜 지혜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철학은 뭐냐 자기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게 진짜 철학이에요 보면은. 집착을 버리면은 집착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길목이 보이거든. 집착을 통해서 그 흘러가는 길목이 보이는 게 세상 사람들 논리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논리대로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어려워졌겠어요? 어려워졌겠어요? 사는 게 수월해졌겠어요? 근데 논리는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보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장난치는 사람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막 뻥을 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책 제목 종이 하나 있더만 지적사기라고 하는 책을 내가 한번 봤어. 사람들이 막 가지고 이렇게 펼치는데 알고 보면 저거 사기성이 농하다 그런 내용이야. 요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지적사기에 농락 당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사장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에게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보았기에 이 강급사가 이 참정이라고 탁 도에 대해서 도답하는 걸 보았기에 일찍이 한 글자도 설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원래 이 참정은 도답을 잘 하시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가 돼가는데 내가 뭘 이야기를 해. 이는 잘못하여 그를 무디게 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큰 스님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내가 한마디 딱 하면은 그 한마디 큰 스님으로 생각할 때 그 한마디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응? 그래서 큰 스님 한마디를 막 근가 옥조처럼 탁 모시고 사는데 그 경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응? 큰 스님 말씀은 던져주는 게 가르침이지만 방편인데 방편인 줄 모르고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야. 이런 잘못에 그를 무디게 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참정이 막 대신 뭐 엄청 받들었던 모양이야. 그가 찾아와서 바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그와 머리를 맞대고 이치를 아는데 마음을 쓸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만둘 뿐입니다. 도답만 하지 다른 이야기 안 한다 이 소리야. 도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들끓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설사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치를 안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늘 들끓는 마음은 이건 늘 마음속에 시비분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이치를 일러줘가지고 이치를 하는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치를 하면 그 이치에다 또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말을 만들어내거든.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래요. 뭘딱 한마디 해주면 자기 생각을 반드시 붙이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몇번 경험하고 익어지니까 딱 한마디 던져서 딱 그러면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딱 지켜보고 이야기만 듣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미치광이가 밖으로 내달리는 격입니다. 지적사기를 부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미치광이 그러네요. 자꾸 읽다 이걸 쭉 읽어가면은 아,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제 알게 되죠. 이게 생활 속에서 그 선을 이야기하고 화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떤 걸 이렇게 갖다 놓고 교과서 쪽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걸 차분히 읽어가면서 이게 이제 젖어들어야 돼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야 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아니까 선이 뭔지, 참선이 뭔지, 그런 내용을 너무 명확하게 하니까 잘안 썼죠. 모르면 썼거든, 모르면은. 그런데 막 뭐가 있느냐? 초보자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있는데, 긴 시간 속에 서서히 녹아져가지고,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생활이 변하고 보면은. 76페이지죠? 자, 공자 이야기 나오고, 마조대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공자는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까 도반 이야기 나왔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금방 옷이 적셔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시지 않고 옷이 젖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참전과 이야기만 자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이 받아요. 친구의 영향 참 많이 받아요, 보면. 착한 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금방 옷이 적셔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쉬지 않고 옷이 젖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참전과 이야기만 자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전과 같이 놀면 당신 공부 좋아질 거예요. 그 소리겠지. 어른의 가르침을 어지러이 지나치게 파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시기분변을 하지 말라 이 소리겠네. 이는 마조대사가 회양하상을 만나 소가 끄는 소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아니면 소를 후려쳐야 오르냐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마조대사가 바로 그 말에 돌아가야 할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조 스님이 마초 호랑이 같은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참선을 하는데 늘 앉아있으면은 그 모습이 아주 훈칠하고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선 잘한다고 막 사람들 칭찬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늘 훈칠하게 앉아가지고 참선하는데, 어느날 그 스승, 남학회양스님 쓱 와가지고 너뭐 하냐? 그랬더니, 예, 참선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든. 참선해서 뭐 하려고? 깨달으려고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 그런 데쓱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에 숫돌을 가는 거야. 숫돌에다 이제 돌을 막 칼을.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숫돌에다 칼을 갈아야 되는데 돌을 가니까 돌을 가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런단 말 보면은 아 내가 이 돌을 쓱쓱쓱쓱 갈아가지고 고를 만들려고 그래. 아니 스님. 그 생자도를 갈아가지고 이게 고을이 됩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그 말을 듣자마자 그만 앉아 있는다고 성불할 수 있나? 그런단 말이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게 공부지, 폼이 공부가 아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빗대가지고 하는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에? 그 수레가 움직이지를 않아, 보면은. 그러면은, 저게 채찍을 가지고 소를 때려야 그 수레가 가겠느냐? 수레를 때려야 그 소가 가겠느냐? 그런단 말이야. 당연히 소를 때려 가잖아요, 보면. 마찬가지다. 참선을 하는 것도 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 성불할 수 있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폼만 잡는다고 그거 공부 아니야. 딱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을 딱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몇 마디 말들을 곳곳에서 많이 설법하기에 그 말이 천둥치며 쏟아지는 빛처럼 많은데도 이치는 알지 못하고 말을 잘못 놀려 말을 따라서 아르마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참선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은 공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앉아 있는 것도 멀리 하고, 입으로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아닌 거 보면. 너무 이 앉아 있는 폼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만이 공부라고 하는 생각을 깨주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네 마음, 그걸 챙기는 게 진짜 공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보면. 근데 그 안에 있는 진짜 공부는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가 되면 최고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앉아서 그 연습을 시키는 것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폼 잡는 공부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폼 잡는 공부는 필요치 않고, 폼은 필요한 거야, 보면. 그걸 잡아가지고 어깨를 으스크리면 안 된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 그 허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을 수 있고, 피로가 덜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칠 때 저번에 허리를 쭉 펴고 참선 한번 해보세요. 피로가 싹 빠져나가요, 보면. 그러니까 피로 회복하는데 바깥에서보다 효과가 더 큽니다. 진짜 바깥에서 효과가 더 커요, 보면. 이 몇 마디 말들을 곳곳에서 많이 설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게. 그 말이 천둥치며 쏟아지는 빛처럼 많은데도 이치는 알지 못하고 말을 잘못 놀려 말에 따라서 아르마니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도반이 좋기는 좋은데 또 좋은 도반 만나러 다닌다고 좋은 도반만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 아니야, 보면은. 인연이 되면 좋은 도반하고 잘 어울리지만은 늘상 있는 자로 자기 마음을 챙기는 게 우선. 예? 그게 기준이 되고 나서 좋은 도반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예? 싸돌아다니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말을 보게 되면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말 탁 던지면 이게 방편이야.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필요한 방편을 던져주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을 한마디 던져주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대가 주봉에게 보낸 편지글이 뒤쪽에 달아놓은 이런 식의 억지풀이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네. 눈에 띄게 제가 읽고서는 순간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마디 던진 거에 매달리네. 이는 열애선이나 조사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허물로서 한 길로 잘못되었다고 내팽개쳐야 할 것입니다. 열애선이나 조사선을 이야기하는 사람. 열애선이 높아요? 조사선이 높아요? 예? 예? 열애선이 높아요? 조사선이 높아요? 똑같아요? 아, 여러분들 수준이 있네. 원래 열애선은 부처님의 선이잖아요, 보면은. 조사선은 조사선인데 선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특성이 열애는 모든 사람들을 품으려고 그러고 조사스님들은 중생들이 몰라도 좋다는 거야. 응? 당신이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이야기만 하겠다. 앞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나왔었죠, 보면은. 그랬잖아요. 내가 한 가지 올력을 크게 세웠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모든 중생들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부처님 마음자리 그 자리만 이야기를 하겠다. 그 이야기가 있었어. 이게 조사선만 이야기하겠다. 그 소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조사선이든 열애선이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게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다 소리가 없어. 단지 조사선은 상근기, 열애선은 중하근기에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중화근계에 맞는다고 조사선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면. 똑같이 품질은 100%인데
효용성은 열애설이 더큰 거지, 보면은. 어떻게 볼 때에는. 그런데 이제 열애설 조사설을 나눠가지고 참선한 사람들은 참선만이 최고다, 앉아있는 것만이 최고다, 이 화두만 해야 성불하는 거야. 이제 여기에 고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 이야기를 일부러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썩는데 1년 썩고 5년 썩고 10년 썩고 20년 썩고 30년 썩으면 더 썩어야 안 썩어요. 이제 막 대보하는 거야. 대보 보면 30년 공부를 해봐도 하나도 얻어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당하고 있지. 당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냥 참가기간만 좀 알고 서장 손님만 좀 알고 공부만 조금 하면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예요, 보면. 근데 그런 거 공부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시비하면은 그 시비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야. 그냥 공부해서 아 기본이 이런 것이다 척 알면은 시비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 보면. 근데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목소리는 커가지고 이것만이 이렇게 내면 처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건 주저앉게 돼 있어. 그건 주저앉게 돼 있어. 응? 뭐가 있어야 이제 그 힘을 받는 건데. 보내오신 개송을 꼼꼼히 읽어보았더니 전날 보내주신 두 개송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부터 개송을 더 자주 보냈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게 머리 가지고 개송을 쓴 거예요. 보면은 개송을 짓기만 해서 공부를 마칠 무슨 기약이 있겠습니까? 참전과 서로 공부가 비슷한데 어찌 그가 개송 지을 줄을 모르겠습니까만 무슨 까닭에 전혀 한 글자도 써 놓은 게 없습니까? 공부하면서 어떤 게 푸득푸득 와도 그걸 막 글로 딱 잡아가지고 막 적어놓으려고 하는 사람 시인들이 그렇잖아. 시인들이 보면 누가 이 글 쓰는 사람 좀 아주 훌륭하신 어른 스님인데 늘 그 양반은 그 노트를 갖고 되면 생각나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다듬고 다듬고서 글을 쓰시더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보면 근데 이제 선사들은 오로지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막 어떤 걸 이렇게 기억해서 기록에 남겨가지고 흔적을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선사 스님들은 보면. 아, 그래서 어떤 마음이 척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냥 무심하게 이걸 착착착착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참령이라고 하는 사람 공부가 돼가지고 주로 이제 마음에서 삶 속에서 이제 도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체 집착을 끊고 집착이 생길 일도 그냥 무심히 이렇게 지나치는데 이 강급사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경계가 오면 그걸 글로 쓰고 그걸 또 글을 써서 이제 대스님한테 저기 뭐야 그 인간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보냈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 꾸짖는 거예요. 참정과 서로 공부가 비슷한데 어찌 그가 계속 지을 줄을 모르겠습니까만 이 참정 글도 좋잖아요. 보면 사대분데 무슨 까닭에 전혀 한 글자도 써온 게 써놓은 게 없습니까? 이런 도리 모르세요? 응? 법을 아는 자 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또 멋있는 말이죠. 법을 아는 자 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식법자 구인이라 법을 아는 자가 정말 두려운 거라. 우리가 이 책을 글을 써놓잖아요. 책 한번 잘못 써놔가지고 저 중앙국립도서관에 딱 등록이 되게 되면 요즘은 전자화가 다 되는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럼 써놓은 글이 천년 만년 가야 안 가요? 도서관에 없어지지 않나 가는 거예요. 보면은. 큰 스님들이 누가 글을 써준다고 해가지고 덥석 받아가지고 잘못된 글인데 그걸 검토 안 하고 내놓게 되면은 그 허물을 누가 뒤집어 써야 돼요? 당신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보면. 응?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누가 글을 써준다고 해가지고 그 덥석덥석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름으로 낼 거 아니라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위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님이 없는 글인데 없는 글을 갖다가 막 이름 올려가지고 책 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보면. 응? 사실 그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무관중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거든. 근데 옛날에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근데 요즘은 스승이 아닌데도 스승 이름을 팔아먹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결국 이게 스스로한테 잘 보이게 하는 짓이지 보면 그런 짓거리가 막 난무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이야. 그 집안은 망해가는 집안. 왜 그런 짓 안 해야 되거든. 빨리 이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많이 아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근데 그 상자가 스승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스승이 또 그런 걸 받아들이면 상자를 제대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보면. 서로 올려서 벗 가지고 장난치 무관주의에 간다 그 말이 맞는다. 전부 무관주의에 가가지고 세세생생 그 옥벌을 받아야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큰 스님들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법을 아는 자, 식법자, 구야 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법을 아는 자, 법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말도 참 좋아요. 한 털의 끝이라도 이따금 바른 법이 드러나면 자연스레 저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이 참정의 출산상송에서 이 참정이 글을 하나 썼어요. 보죠. 출산상송에 출산상송 출산 산을 나오는 그 모습을 개성으로 읊었다. 그 소리죠. 산을 나오는 그 개성을 읊었다. 이 소리에 보면 출산상송에서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 금세 속이네. 이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금방 그 사람을 속이네 라고 했던 말은 총님이 주어서 눈먼 사람의 눈뜨는 야구를 쓸만 합니다. 이게 교섭만 하다 이 소리죠. 보면. 그 밑에 개송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산에서 깨달아 중생을 교화하러 세상에 나오시는 모습을 상상해서 이 참정이 읊은 개송이다. 아, 이 참정회가 부처님이 설산에서 깨달아 중생을 교화하러 세상에 나오시는 모습을 상상해서 쓰는 글이네요. 보면은. 출산상 산을 나오는 그 모습 부처님이 깨닫고 산을 나오는 그 모습을 개송으로 읊었다. 그래가지고 출산상송에 보면 그게 뭐냐 암피개진 삼천개하고 암피 눈꺼풀이 개진 삼천개야 삼천대천세계를 몽땅 덮었다는 거예요 보면 눈꺼풀이 삼천대천세계를 몽땅 덮어대는 거예요 보면. 삼천대천세계가 내 눈 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하늘에 삼천대천세계를 봐요 안 봐요. 그 말이에요 보면은 눈을 뜨니 삼천대천세계가 내 눈동자 속으로 싹 들어온다는 거야. 이 눈꺼풀 속으로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눈 앞에서 삼천대천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은. 눈앞에서 삼천세계 펼쳐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비공성장 백억신이로다. 비공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콧구멍에 백억화신이 성장 꽉 차있다는 거예요. 보면. 자 숨을 들이쉬고 마시죠.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데 그 안에 1100억 화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콧구멍에 100억 화실 숨어 있구나. 콧구멍에 100억 화실 숨어 있구나. 이 말 이해 가요? 자, 부처님이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부처님이 깨닫게 되면은, 이건 선종 속에 들어갔다,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갔다,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선종 속에 딱 들어가 있게 되면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부처님 그 마음 자리 그 선종 속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네? 부처님 마음 빛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광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 빛과 광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빛과 광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네? 백호 광명에서 나오기도 하고, 요 백호에서 나오는 걸 백호 광명이라고 그러고, 종수리에서 나오고, 손가락에서 나오고, 발가락에서 나오고, 발바닥에서 나오고, 모공, 털꼽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보면.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가려보게 되면 사실은 몸 전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보면. 응?
그럼 콧구멍에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 빛이 3000대천 세계를 비추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환히 비춰준단 말이야, 보면. 그럼 그 부처님의 지혜 강림이 모든 중생한테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럼 중생들이 자기 인연 따라 자기 부처님을 보겠죠, 보면. 그럼 천배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콧구멍에서 숨어있던 그 광명이 뻗어나와가지고 모든 중생을 비추어서, 그 중생들이 원하는 부처님 몸으로 나쁜다 그러면은 콧구멍 속에 천박 화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 응? 우리는 눈을 딱 봤을 때 경계에 끄달리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응? 이 눈이 삼천대천 세계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눈에서도 광명이 나가겠지, 보면은. 그래서 안피 계진 삼천계냐. 눈앞에서 삼천세계 펼쳐지고 백억 성장 백억 신이다. 비공 성장 백억 신. 콧구멍에 백억 화신 숨어 있구나. 계기의 장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랬죠. 부처님 성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성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 부처님이에요. 보면. 부처님은 우리 대장부라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계기의 장부. 알고 온 중생들 하나하나 계기의 전부 대장부다, 이 소리야. 계기의 장부인데, 한 사람, 계기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대장부인데, 대장부인데. 대장부가 고개를 숙여요, 안 숙여요? 비굴해요, 비굴? 하지 않아요? 안 한답니다. 수식으로요. 누가 그 자리에서 비굴하게 처신하고 살겠느냐, 이래요. 수식으로요. 저마다 장부인이 누가 굽히리, 누가 굽혀가지고 철하게 살겠느냐, 이거야, 보면. 계계의 장부인데 수식으리여 말이야. 계계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장부인데 수식으리 어느 누가 남들 앞에서 굴! 허리를 굽혀서 피굴하게 살아가니. 계계의 장부 수식으리여. 유명한 말이야, 보면. 청천백의 막말인데, 청천백의 푸른 하늘, 밝은 태양, 그 아래에서 망만이, 사람들 속이지 말라 이래요. 청천 푸른 하늘, 밝은 태양, 모든 것이 훨이 드러나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 망만이 그 자리에서 이러군 이러고 말 갖다가 사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청천대교 망만이는 우리 스님 그 열반 속에 일륜, 토홍, 괴 벽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일륜, 일륜은 태양이야, 태양. 벽산이야, 푸른 산에 걸려있어. 태양산이 동산, 서산, 산에 걸려있어도 해가 뜨거나 해가 지는 거예요, 보면은. 해가 뜨고 질 때, 거기에서 아침 노을이 지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지는 거예요. 그 아침 노을이 그게 마치 해가 뿜어내는 것 같잖아, 보면은. 그게 일륜 토원이야. 그게 일륜 토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붉은 노을 속에 있는 이글이글 그 태양이 푸른 산 위에 탁 떠 있으면은 우리는 산 밑에 살아요, 산 위에 살아요. 산 밑에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인데 고기만 들면은 그 태양을 다 봐요, 못 봐요? 전부 보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사실 쫙 펼쳐져 있어서. 저 산 위에 걸려있는, 태양에서 뿜어나오는 붉은 노을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언제 세상 사람들을 속인 일이 있더냐? 스스로 속는 거야, 스스로 보면. 그래서 일년 통 개벽산이라 저 산에 떠있는, 저 태양에서 나오는 저 노을빛을 보아라. 너희들이 눈만 뜨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못 보고 내가 하는 말에 이러쿵 저러고 토를 달아가지고 시잘때도 시비를 일으켜서 나를 무관족하게 하느냐, 그 소리야, 보면. 열받으니까 재밌어요, 보면. 학인이 묻더라, 학인이 보면. 스님 그 열반성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열반성 그렇잖아요, 보면은.
생평 기광 남녀부 생평 꼭 그런 평생이 필요 평생 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기광 속여왔다는 거예요. 남녀혼 이렇게 법문 듣는 중생들은 응? 천하 모든 사람들 내 법문을 들었을 때 천하 모든 사람들 두자로 나누면 남자 여자자로 보면 이게 남녀혼이었습니다. 응? 생평 평생 동안 기광 남녀혼 내 법문을 듣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왔더라 이거야. 속여오니까 천하 사람들이 원래 속이로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법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법문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 나는 분명히 일러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사람 세상 사람들 속인 격이 됐다 이 소리야. 분명.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은 그 죄를 모으게 되면 하늘에 가득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그 하늘에 가득 찬 게 미천죄업이야. 미는 가득 차다. 미천. 하늘에 가득 찬 그 죄업이 어떻게 되냐? 과수미야. 수미산을 넘어간다는 거야. 수미산은 우주 속에 있는 제일 큰 산이거든. 응? 그러니까 하늘에 죄가 가득하니까 수미산을 넘는 거 너무나 당연해, 보면. 그러니까 미천죄업, 과수미라. 저 하늘에 가득 찬 그 죄업들이 수미산, 그 거대한 수미산보다도 넘치니까 지옥에 가겠어요? 천당에 가겠어요? 살아서 가요? 죽어서 가요? 죄가 많으니까 살아서 가요. 그러니까 활함아비. 살아서 아비, 아비죠. 무관중에 떨어지니. 가슴이 아파, 안 아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활함아비, 한만다. 하다가 왜 그랬을까? 그 한이 만다. 천갈래, 만갈래 내 가슴이 촥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 종교인들이 봐라. 조계 중에 종종도 죽을 때 참여하지 않았느냐. 근데 낙천은 그 끝에 인류 통제 백성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가득 차. 여러분들도 펼쳐져 있더니 눈만 뜨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동산 서산 붉은 얼굴 바로 볼 수 있는 거야. 보면 바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눈을 감고 있는 니들 허물이게 내 허물이겠어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탁 반전되는 글이거든 보면. 이해하시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조법 하셔야 돼. 밖에 나가서 그런 거 보이면은 가르쳐 주셔야 되구나. 아, 이거 좀 좋죠. 안피계진 삼천개하고 비공성장 백억신이다. 계계장무 수시골과 청천백의 망만인가. 많은 속일 말. 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개성을 가지고 이러는 것마다 사람을 만나, 그 뒷구절이죠. 돌! 탁! 그러고 난 다음에 도처봉인의 맹명기라. 도처봉인의 맹명기라. 도처 도달하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봉인 사람들을 만나는데 맹명기야 바로 그 자리에 쏘겨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듯이 뭐가 있는 듯이 쏘인다는 거예요. 네? 쏘길 필요도 없는데 쏘인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 금세 쏘기더라. 이거는 자기가 쏘기려고 해서 쏘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쏘는 거예요. 스스로 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마다 사람을 만나 금자 속이네라고 했던 말은 총님에 주어서 눈먼 사람의 눈뜨는 자으로 쓸만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쏘는 건 자네들 스스로가 자네를 쏘기는 것이지 네? 남이 쏘기는 게 아니야. 그대가 다른 날 저절로 볼 것이게 당신은 공부하는 사람 응? 그 공부가 이거 좀 저절로 볼 것이게 제가 이리저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그대가 갑자기 달라져서 일을 위하여 많은 힘을 쏟고 있기에 편지 이런 글들을 구구절절 저도 모르게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공부가 진전이 있기에 내 한마디 던지네. 그 말이에요. 보면. 진실은 행으로 나타난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이 따르지 못하면 거짓이다. 진실한 행은 들끓는 마음, 시비분별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됐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이 없으면은 우리 허강 강사님 요즘 점잖아지셨어. 차 한잔 먹으면서 합시다. 뭐. 아, 조금 일찍 오면은 차 한잔 드시고 기때 물어보시고 또 저기 뭐야 그, 또 개별로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저녁에 잠깐 한 20, 30분 차 한잔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저기 뭐야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실 겁니다. 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